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. 전국 교사들을 중심으로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교사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추모 사진으로 설정했다. 학부모로부터 추모 사진을 내려달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었는데요. 이 글이 일파만파 퍼져서 SNS상에서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고 곧바로 언론 보도까지 전해지자 글쓴이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나가겠다며 해당 학부모가 교무실로 전화를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. 이후 해당 항의 문자를 보낸 학부모로 추정되는 댓글이 올라와 화제입니다. 그는 자신도 맞벌이 직장인 커뮤니티를 하는데 자신이 보낸 문자를 여기서 볼 줄 몰랐다며 당황스러움을 표했습니다. 이어 개인적인 문자 내용을 유포했으니 각오는 대신 거조라며 학부모 회의 안건으로 올리겠다. 너무 치욕스럽다고 말했습니다. 이 댓글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고 자기가 보낸 문자가 최악인 건 아는 건가? 당신은 그 문자를 보낼 때 각오했나? 저런 것도 학부모라니 등의 해당 학부모에 대한 날선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